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레플리카룸 TV의 훈입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께 리뷰해드릴 제품은 사실 저 나온지도 모르고 있었어요. 이게 디자인이 워낙 비슷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착각을 잃었던 것 같은데, 제가 여러분께 오늘 리뷰해드릴 제품은 나이키 머큐리얼 슈퍼플라이 7 엘리트 터프 제품입니다. 그거 이제 13 제품이 나오면서 이제 새로 나온 이제 머큐리얼 터프 엘리트 제품이 되겠는데요. 생각보다 이게 뭐 할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. 뭐 봉커님이나 저나 축구화나 뭐 축구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뭐 오래오래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, 이 제품은 그냥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? 그 나이키스러움에 새로운 면이 없는 부분에서도 할 얘기가 있고, 터프화란 측면에서 또 더 할 얘기가 있고, 그래서 뭐 일단 제가 여러분께 오늘 리뷰해드릴 제품은 머큐리얼, 보시다시피 머큐리얼 슈퍼플라이 7 엘리트 터프 제품이고요. 일단 출시된 나라에 좀 정보 제품을 얻고자 뭐 여러 사이트를 좀 제가 뒤져봐야 하는데, 이 제품만큼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좀 나오고, 제품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, 그 정보가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제가 자주 이용하는 영국의 프로다이렉트 사커에 갔는데 제품이 출시가 안 됐어요. 뭐지 하고 여기만 출시가 안 됐나 해서 러브에, 그 또 이제 영국의 큰 인터넷 쇼핑몰 거기도 가보고, 그리고 또 유니스포츠까지 가봤죠. 거기다 유나이티드 킹덤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 갔는데 출시가 안 된 거예요. 뭐지? 좀 의문을 갖고. 근데 다른 이제 제품을 보면 아카데미나 이 똑같은 제품이랑 다른 건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한국에 왜 나왔지? 그게 좀 약간 의문이 드는 거죠. 왜냐면 제일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이라면 유럽이라는 축구화 그 시장을 뭐 떼놓을 수가 없는 건데, 거기에 제품이 안 나왔으니까 정보를 얻고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정보를 바탕으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으니까 조금 당황했어요. 어디 나왔나 봤더니 미국 프로다이렉트 사커의 그 사이트에선 제품이 있고, 미국 또 나이키 공식 공홈 제품 공홈 사이트에도 있고, 또 일본하고 한국에 제가 알고 있는 것까지 있는 정보로는 이렇게 출시가 됐습니다. 그래서 뭐 나름의 가정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, 출시가 예정되지 않았던 제품인 걸까 라고 뭐 헛소리를 해보자면, 그런데 또 그건 아닐 거예요. 왜냐면 아카데미나 다른 것들은 다 나왔으니까, 프로다이렉트라든지 그 UK 다른 뭐 사이트를 보니까. 그렇다면 두 번째, 주문을 안 한 것일까 라고 또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또 의문이에요. 나이키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제품들인데 디자인도 컬러도 이렇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안 했을까? 라는 거. 뭐 의문투성이긴 하지만 일단 헛소리로 뭐 추측을 해보자면, 예상을 해보자면 이런 뭐 두 가지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. 그래서 뭐 좀 우아해서 뭐 나름 뭐 UK, 미국하고 한국 일본 한정판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름의 의미 있는 출시이다 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, 그런 의미에서는 약간 좀 정보가 부족한 제품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 좀 제품을 받아보고 이제 좀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, 너무 소리소문 없이 나왔어요. 사실 제가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는데 외관의 사진상으로 봤을 때 별다른 사실 이전 시리즈랑 아주 큰 차이가 없어서 검은색을 봤어가지고 오히려 더 몰랐었나 봐요. 일단 가피에 대한 건 전작의 이제 터프와 엘리트 제품보다는 무조건적으로 부드러워졌습니다. 이거는 마찬가지와 같이 이전에 이제 슈퍼 머큐리얼 제품이 다시 이제 발매되면서 똑같이 이런 현상이고요. 특징적으로 보실 수 있는 이 가피 부분이 굉장히 부드러워요.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고,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가 뭐 말할 수 있는 건 이전의 제품에 대한 피드백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개선 버전의 제품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너무 확실하게 드는 부분이고요. 일단 특징적으로 느끼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뭐 신기에 가피 자체가 이전 제품보다는 압박감이 덜합니다. 근데 또 재밌게 안에 라이닝을 봤을 때 라이닝이 안에 코팅이 된 부분을 보면 이 바깥에 이렇게
폴리로 이렇게 이제 고무 형태로 스킨처럼 된 부분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거의 니트를 두껍게 조직한 거거든요, 이런 부분은. 근데 이런 부분 자체에 대한 안쪽의 안감이, 그러니까 코팅을 해서 이렇게 비닐로 처리한 게 아니라 천, 좀 더 튼튼한 천으로 덧대서 완전히 그 이제 자체 피팅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느낌이고요. 그런 부분에서 이 착용에 대한 거는 정말 이 축구는 괜찮은데, 저는 이 발목이 추가로 좀 이제 더 갑자기 또 이 발목에 대한 디자인을 생각을 하게 됐는데, 사실 이전까지는 나이키 발목 있는 제품에 대한 거를 기능적으로 옹호하는 타입이, 옹호하는 입장이었다면, 이번 시리즈에서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발목에 있는 기능은 기능적으로 사실 필요가 없어요. 왜 그걸 제가 더 생각하게 됐냐면, 이번 시리즈에서 이 뒤축에 대한 힐컵에 대한 내장형으로 들어갔는데 실로 엄청 딱딱합니다. 그리고 안에 이쪽에도 뒤쪽 안감에도 부드러운 쿠셔닝을 주고, 이제 내장재를 바깥 스웨이드 처리를 해서 발에 밀착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. 결국에 이렇게 뒤축을 강화해서 안정적으로 붙일 수 있고 딱 밀착시킬 수 있는 디자인이나 소재 이렇게 썼다는 건, 이 발목이 없이도 이미 발목이 없는 걸 상상하더라도 이미 이 축구화가 발에 그냥 딱 맞게 이 부분에서 디자인이 끝났다는 생각을 디자인상으로 이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. 근데 발목이 올라온 건 왜냐? 그거는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, 축구화도 이제 소모품처럼 패션이라든지 컬러감이라든지 디자인에 따라 새로운 거를 소비하는 시장이라고 명백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? 하나의 패션 아이템인 거죠, 축구에서. 그런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이 축구화에 대한 이제 다이나믹 활화에 대한 거는 완벽히 제가 볼 때 그걸로 스타일상으로 정립이 된 거고, 기능적인 걸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. 왜냐? 이걸 없애고 이 축구화를 신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딱 맞게 신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부드러웠기 때문에 발목이 올라왔다는 게 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게,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부드럽게 만들었었거든요, 초기에 이제 니트 제품들은. 근데 지금은 나이키사에서 느끼고 이런 것들이 축구화의 기능적으로 피팅감을 제가 이제 보니까 그걸 구현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에서 이 카라라든지 이 제품에 대한 디자인은 카라는 정말 쓸데없다. 근데 내가 패션적으로 좀 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원한다면 충분히 신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은 맞다. 왜냐? 뭐 제가 여러 동영상에서도 앞에서 이야기했지만, 뭐 제 동영상 보신 분들이라면 스타일이라는 새로움을 제공하는 게 또 이제 제품 상품을 만들어내고 소비자들을 만족감을 주기 위한 또 다른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맞습니다. 근데 저는 또 이 뒤축이 불편해요. 안 맞아요, 힐컵이. 그래서 이 제품을 신을 수가 없구나. 아, 그리고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어퍼에 대한 부분이 부드러워졌지만 실제로 이 어퍼를 감싸서 올라오는 족형 자체, 보여드리면 이 부분 자체가 이 가운데 족파 좁기 때문에 실제로 신었을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. 그리고 문제가 이걸 신고서 편한 축구라고 생각되지 않아요. 그렇지만 저와는 반대로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이 느낌이라든지, 아니 조형에 맞는지 그러면 당연히 편하고도 좋게 신을 수 있는 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만 저 전체적으로 다른 축구화들을 다 대놓고 나서 그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어보시라고 판단을 한다면 다른 브랜드 축구화가 이 제품도 훨씬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아웃솔은 제품 자체가 되게 유연합니다. 이 앞부분까지 해서 이건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고, 이 안쪽에 이제 보시면 까만 부분이 있는데요. 이 까만 부분이 까만 부분이 중간 부분까지 와서 사실 좀 높이가 높은 깔창같이 이제 부드러운 폼으로 쿠셔닝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사실 이 쿠셔닝에 대해서는 뭐 이제 충격에 대한 그런 완화 장치가 이제 안에 내장재 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죠. 그냥 보통 나이키는 쿠션을 생각해서 여기에 중창으로 바깥쪽에 이제 외부적으로 보이게 이제 미드솔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, 이 제품은 안쪽에 얇게 그렇게 도포가 돼 있어요. 그리고 인솔을 좀 보여드리자면, 인솔 자체도 사실 큰 특별함은 좀 없습니다. 두께가 두툼한
쿠셔닝을 위한 제품이고, 아무래도 터프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쿠셔닝을 좀 더 착용감을, 이제 발바닥에 대한 부분을 얇게 이미 구수연을 했기 때문에 쿠셔닝의 부분에서 마지막에 밀착감으로 쿠션감이겠죠. 쿠션감을 줘서 좀 더 편하게 권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인데, 저는 터프화에서는 뭐, 제 개인적으로는 뭐, 아주 큰 쿠셔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, 이 제품도 관해서는 뭐, 안쪽에 내장 쿠션보다는 그냥 저 아웃솔 정도, 인솔 정도면 인솔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바이고요. 일단 너무 그냥 사실 이전작에 대해서 개선해서 냈던 제품이라 뭐 제품에 대한 큰 그런 걸 어떻게 평가할 만한 거 없는 것 같아요. 기존에 나이키의 머큐리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, 근데 뒤축에 이제 이 힐컵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셨던 분들은 신을 수 없는 거고, 근데 앞에 부분이 불편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전 제품은 확실히 편하게 신을 수 있지만, 좀 제가 봤을 때는 추천하고 싶진 않은 제품. 좀 나이키 대해서 박해요. 왜냐면 나랑 안 맞기 때문에 저는 박한 부분이고요. 그렇지만 뭐 일단은 딴 건 모르겠고 디자인에 대한 점수는 굉장히 높아요. 하늘색 실제로 보고 이 제품을 실제로 보면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는데, 이 뒤쪽에서 로고라든지 그 글꼴 타입에 이렇게 들어간 무늬들이 굉장히 이쁘고 아름답습니다. 그렇지만 여전히 실망스러운 건 기능성에 대한 거. 가격도 또한 199,000원이죠. 또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빈약한 정보의 설명에 대한 것도 생각보다 이 제품이 특별하지 않구나라고 느끼는 분들, 느끼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.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엘리트 제품이라고 하면서 나이키 측에서 가장 좋아하는 ACC란 기능이 여기에는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. 어디를 찾아봐도 ACC라는 문구가 쓰여 있지 않고요. 실제로 제가 가피라든지 외피에 대한 뭐 이제 기술이 쓰인 걸 봐도 코팅 처리를 할 만한 특별한 그런 부분이 이 앞부분 이렇게 빼놓은 거 대놓고는 실제로 이 앞에도 다 이제 구멍, 코팅이 이제 구멍을 뚫어서 메쉬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쩝쩝 해놨거든요. 그래서 ACC를 넣을 수 없었던 게 아닌가 싶긴 해요. ACC도 없는 199,000원짜리의 나이키 엘리트 터프와라. 이게 초창기 나왔을 때 169,000원이었던 걸 좀 기억하거든요. 그러니까 초반의 버전에. 그러니까 아예 슈퍼 엘라스틱고 맨 처음에 말한 건데, 이 제품. 가격도 올라가고 디자인도 멋져졌지만 ACC도 없는 나이키의 엘리트 터프화 제품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, 여러분들은? 그런 의미에서, 저는 생각보다 이전 작품보다 뭐, 값은 똑같지만 기능이 우월하다고 보진 않는다. 그래서 뭐 이걸 좋다고 말해야 되나, 뭐라 해야 되나, 말아야 되나 했는데, 가격 대비 다른 모든 풋살 대비해서는 기능적으로 저에게 충족스럽지 않습니다. 더 이상 멋으로 신발을 신는 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실망스럽고, 이제는 나이키의 이 제품을 보면 느끼는 그 풋살아 쪽에 대한 디자인 정책이나 그런 부분에 좀 느끼는 아쉬움은 큰 딱 한 가지 그거예요, 개인적으로. 개인적으로 데스포르치나 일본의 풋살이 많은 여러 브랜드를 좀 보고 있으면 이 앞부분의 디자인을 보시면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 이 제품하고는 다릅니다. 이제 아웃솔의 형태라든지 이 공을 컨트롤할 수 있는 풋살에서 요구되는 기술, 말 그대로 발로 공을 감싸서 굴린다든지 발로 공 컨트롤하는 부분의 면적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이 이렇게 저는 데스포르치가 구현이 됐다고 봐요. 그래서 이제 봉코님하고 이해하는 느끼는 게 이거는 말 그대로 풋살하다. 그리고 요거는 우린 TF화하다 라고 부른 거죠. 축구화의 TF 터프화의 깔창을 바꿔 낀 거. 그런 부분에서 보면 나이키가 어떻게 보면은 풋살화 시장 신경성을 많이 앞서가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파헤쳐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기능들, 뭐랄까 좀 소비자들 필요한 여러 가지의 그런 다양함들은 디자인적인 걸 빼놓고 나이키가 다른 브랜드보다도 월등히 앞서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거죠. 추가적으로 가죽에 또 고퀄리티의 터프화의 좋은 제품들, 그리고 족형에 대한 뭐 이런 부분은 뭐 미국 회사라든지 월드와이드 전 세계를 상대하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치더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가죽이라든지 좀 더 초점적으로 맞춰서 기능적인 부분도 해서 좀 더 좋은 라인의 축구화도 만들 수 있을 법한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그냥 축구 팬으로서 계속 아쉬울 뿐이에요. 그래서 이번 제품은 사실 이야기하시면 뭐냐면 무늬만 엘리트 7이고 엘리트 7 제품이고 이전 제품보다 뭐
카피가 나왔다고 해서 뭐 여러분이 나왔다 생각하시면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엘리트 7이지만 거의 뭐 무늬만 엘리트 7이지 실상은 엘리트 6의 터프와는 다를 게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아쉬운 제품이고요. 그렇지만 뭐 나이키를 좋아하신 여러분들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팔고 있고요. 하늘색과 검정색 두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. 그래서 궁금하시면 가서 한번 제품을 보시고 거기에 상세 이미지 사진들이 굉장히 잘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시고 또 궁금하신 분들은 매장에 전화해서 찾아보시거나 인터넷으로 주문하셔서 사이즈 체킹을 해보시고 신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. 디자인에 대한 나이키의 이런 부분은 의문의 여지는 없지만 여전히 축구화에 그런 뭐랄까 좀 더 잘 만들어낼 수 있고 좀 더 좋은 축구화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나이키와 같이 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쉬움이 느껴지는 엘리트 7 풋살 화였고요. 나이키가 이제는 카라를 올림으로써 가격을 더 좀 안 받고 저는 좀 더 그러니까 풋살화에 근본적으로 좀 더 가까운 그런 기능들의 함축이 돼서 축구화를 좀 더 저희 기능적으로 좀 더 잘 맞고 좀 더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제품이 한번 나왔으면 싶지 않을까라는 왜냐면 이 제품 이렇게 나온 건 소수 뭐 아이디어의 한계인가 나이키에 라는 약간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런 건 아니겠죠. 이렇게 큰 기업이고 여러 사람들이 또 뛰어난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냐면 또 기업 차원에서의 새로운 제품에 대한 계속 고민이 아닐까 싶은 좀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번 제품은 무늬만 엘리트 7의 머큐리얼 나이키 머큐리얼 엘리트 7의 터프화이고 사실은 뭐 거의 뭐 어느 정도 가피만 바꾼 거의 그런 제품에 다름이 없다. 그리고 가장 실망스러운 건 ACC 기능도 빠지면서 나이키의 그런 뭐랄까 멋을 부리고 좀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그런 장점이 좀 많이 부족한 터프화입니다. 그래서 뭐 오늘은 제가 좀 많이 박하게 나이키의 엘리트 이 터프화 시리즈를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. 다음에 또 다른 터프화 아니면 또 다른 축구 관련 리뷰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